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달청이 생일 축하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조달맨입니다. 조달청이 생긴 지 벌써 75주년입니다. 진짜 오래됐죠? 지금 조달청 근무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어가는데, 이야, 아주 지긋지긋. 진짜 오래됐다. 언제 생긴 거예요? 언제 생긴 게 75주년인지, 1949년이지. 오래됐는데 뭐 하는 기간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던데. 뭐요? 누구요? 누군지 얼른 빨리 데려와. 자, 그럼 조달이 뭐유? 문자 공급 같은 거요? 그래요. 필요한 문자를 공급해주는 게 조달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조달청이 하는 일이요. 국가기관에서 필요한 공공문자를 구매하고 공급해주는 기관, 그게 조달청인 거죠. 쉽게 말해 국가의 살림꾼이라고 보면 되지. 오, 살림꾼이요? 나라장터 들어봤죠? 물품, 용역, 시설공사를 구매하고 계약하는 것도 조달청이 관리하는 거요. 그리고 또 하나, 아주 중요한 역할이 하나 더 있는데. 오, 뭔데요? 그건 바로 주워. 여보, 아버님 댁에 조달 좀 해드려야겠어요. 국민의 든든한 살림꾼, 조달청. 그건 바로 원자재 비축이요. 자, 이 통계를 보세요. 요즘 주요 원자재 가격이 큰 폭으로 급등하고 있는 거 알죠? 특히 우리나라는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잖요? 그래서 이런 원자재 위기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조달청이 원자재 비축 업무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때요? 이제 조달청이 어떤 곳인지 좀 알겠슈? 더 많은 정보는 조달청 SNS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요. 네? 자, 그럼 이만 난 갑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또 불러요. 안녕. 이야, 아주 지긋지긋. 네, 다시 그럼 처음부터? 네, 지금처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